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쫄아보실 수도 있어요. 괜히 걸리는 거 아니야? 임바코리아는 36년 전통이 이제 글로벌 산하에 있는 대회를 저희가 한국 라이센스로 계약을 해서 치르고 있는 대회고요. 영구적으로 아시아랑 아시안 계약이 체결된 한국 코리아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17년에 이제 임바코리아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출전자를 했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운영진으로 2018년에 공동 개최를 회장으로 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2019년에 대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전에 있는 출전자들 매달이 좀 아깝다, 안쓰럽다, 그냥 없어지는 게 실효되는 게 좀 아쉽다 싶어서 이제 그냥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단순하게 출전자분들을 좀 보호해주고 싶은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대회입니다. 해외대회 나가면 정말 한국 선수들 입상하기 너무 힘들어요. 어찌됐든 체격이 너무 작고 매스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추럴 출전자분들 또 해외 나가봤더니 비슷해요. 몸 크기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되게 공정하다 생각을 해서 저도 출전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내추럴 단체에 더 많이 메리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명세호 회장님은 어떤 분이시죠? 저는 그냥 두 아이의 엄마가 맞습니다. 폴댄스는 폴댄스, 방송은 방송. 그리고 5스타 글로벌 도핑 테스트 단체는 단체대로 하고 있고 다 각을 잡아서 딱 바둑판처럼 침범하지 않게 최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19개월 된 아이 엄마로서 열심히 가사 일과 육아를 하면서 협회 일을 같이 돌보고 있습니다. 임바코리아가 아무리 정확하게 도핑을 한다고 해도 한국 출전자들은 굉장히 정보에 빠르고 모든 이슈에 빠르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처음에 개설할 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설 단체로 도핑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연구소와 다이렉트 되는 이제 법인을 미리 설립을 한 후에 임바코리아를 설립을 하게 된 거고 5스타 글로벌에서 정확하게 도핑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바코리아는 무너지지 않는 거죠. 5스타 글로벌을 설립함으로써 도핑 테스트가 가격이 높아지느냐 뭐 너무 비싸게 받는 거냐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5스타 글로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새나가지 않는 돈으로만 도핑 테스트를 할 수 있어서 임바코리아는 그래도 많은 이득을 받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와단을 인증을 하는 단체예요. 도핑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도핑 리스트를 실험을 해서 계속 리스트업을 하고 이런 도핑이 매해년 증가한다 그리고 이게 도핑의 위험이 어떻다라는 것만 판결하는 것이 와다 인증이고요. 카다도 마찬가지예요. 카다에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키스트에서 실험을 하고 카다 같은 경우도 인증을 하거나 자료 정보들이나 이제 정확한 대책위원회 같은 거를 창설해서 하는 단체고 5스타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단체들하고 상관없이 올림픽 경기를 주관하는 연구소와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서 도핑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와다 인증에 있는 리스트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단체는 전 세계에 5스타 글로벌밖에 없습니다. 블러드 테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시행이 되지 않았던 걸 저희가 계약해와서 한 번에 시행을 하게 된 거고 15에서 20년까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키트를 저희가 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하나씩 더 도핑 테스트의 업그레이드로 해서 내추럴 단체에서 하는 도핑 테스트 이상 그리고 세계에 있는 어떤 경기보다도 하는 테스트 이상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바코리아가 도핑 테스트를 하는 것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게 약점일 수도 있고 하나의 강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너무 테스트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출전자분들이 출전 부담이 다른 데보다 많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철저하게 하니까 솔직히 내가 내추럴인데 괜히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하는 방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철저히 하는 게 임바코리아의 메리트라고 생각해서 지금 쭉 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소력을 갖고 많은 단계를 거쳐서 지금 내년에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올림피아 내추럴 올림피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단계를 계속 정바르게 밟아서 좋은 결과를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오랫동안 예산을 오랫동안 이렇게 공을 들여서 열심히 진행했던 거죠. 임바코리아에서 지금 저희가 총 출전자들 도핑 테스트 한 45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상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신 분이 30명에서 40명 정도 되신단 말이에요. 그거 치료 면책이라고 해서 암환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비형 감염자 이런 것들을 다 속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걸린다는 거죠. 거의 90% 다 걸려요. 정말 똑똑하면 안 걸릴 수 있어요. 연구소에는 연구소장만큼은 공부를 하셔야 테스트를 통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걸리긴 걸린다는 겁니다. 걸리지 않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도핑 저도 너무 속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네, 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이유는 그분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의심받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자료 수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찝었습니다. 저희 출전자분들도 그렇지만 심사위원분들 오인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심사하는 사람들이 더 내추럴이고 정정당당해야 출전자분들한테 더 정정당당한 대회가 된다는 취지였고, 지금 그 실험 자체가 올림픽 경기에서도 시행하지 못했던 최신 키트고요. 15에서 20년의 도핑을 다 잡을 수 있는 거라 쇼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한 단계 더 높은 업그레이드된 도핑을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초변 검사도 당연히 같이 합니다. 더블 검사를 해서 소변도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해서 두 개 다 키트를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러면? 다 통과죠. 네거티브입니다. 네. 아, 궁금 혹시 그때도 그 엄격한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던? 김종국 씨 같은 경우는 오인을 받고 있고 연구소에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저희가 실험을 받을 수 있게 허가를 받아서 인컴피티션이 제일 정확한 올림픽 기준에 WADA 인증 리스트를 다 한다고 보면 내 몸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먹어서 나온 건지를 검사하는 것이 림스 도핑이에요. 그 김종국 씨 같은 경우는 인컴피티션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림스 도핑해서 두 가지 더블 테스트를 하신 경우입니다. 굉장히 정상 수준이셨고 의심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돌아보고 싶지 않은 대회이긴 합니다. 제가 5월 대회를 하고 와, 난 이 단체를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다 제 잘못이죠. 그냥 제 잘못이고 다 사과드리고 뭐 찾아가서 사과드린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석고대죄 했죠. 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30번, 40번을 돌려도 대회 당일날 터지는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대회입니다. 그래서 핑계가 아니라 조금 조명이 미흡했었고 당일날 저도 해라 막 마이크로 잡고 얘기하고 제가 막 다니다 보니까 거기 막 노란머리 뭐 스텝 뭐 없네 뭐 많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회를 안정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그날 너무 많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출전자 비와 출전 입장객 비도 이번에 낮췄고요. 불만사항이 없게 도핑 테스트비도 대폭 완화시켜드렸고 기존에는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출전하신다면 좀 더 계속 나아지고 있는 임박코리아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지금 임박코리아가 가는 길은 출전자분들이 어느 정도 나라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빠르면 2026년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임바에 대해서 뭐 정보가 굉장히 없을 수도 있어요. 차근차근 해서 아시는 분들 위주로 조금씩 퍼뜨리고 있는 단계고 지금은 이제 제가 얼굴도 비치고 활동을 시작을 하고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는 이유는 다가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고자 했던 일들이 이제 1, 2년 사이에 다가오고 있고 또 저희가 협찬품 굉장히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출전자분들이 내시는 금액 이상의 협찬품을 드리면 저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찬품도 대거 진행을 할 예정이고 라스베가스 출전하는 조건 하에 계속 100만 원 시상금을 드릴 예정이고 해서 단계적으로 출전자분들이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파일을 점점 넓히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나올 수 있는데 키즈 부분부터 100세까지 카테고리 종목이 나이별로 잘 나눠져 있어요. 지금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랑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면 엄마가 딸이랑 같이 나오거나 굉장히 좋은 내추럴 단체이기 때문에 단계를 어렸을 때부터 밟아서 내 딸과 함께 나오고 아니면 내 아들과 함께 나오고 이럴 수 있는 페스티벌 이런 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보는 한국은 와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대회 시스템부터 많은 베네핏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임박코리아가 이번에 저희가 8월에부터 노비스전을 타대회 인정 내추럴 단체에서 입상 경력이 있거나 출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출전비를 30% 할인해드리고 있거든요. 대중화가 될 수 있는 내추럴 대회가 임박코리아의 목표인 반면에 타대회에서 한번 내추럴 증명하신 분들이 편하게 임박코리아를 추천하실 수 있게 베풀어드리는 대회로 되고 싶습니다. 임박코리아 무대에 서시려고 하시는 출전자분들께서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이제 매끄러운 포징입니다. 포징을 너무 빨리빨리 잡으시거든요. 1초 단위로 막 바꾸시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자기를 뽐내고 보여주러 올라오신 무대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분을 쳐다볼 수 있는 정도의 포즈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떠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로 오시면 예선 무대로 연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해드릴 수 있고, 내추럴인 건 당연하시잖아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내가 테스트 카드를 받았을 때 정확하게 테스트에 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디 상태나 이런 것들은 워낙에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천천히 보시고 이제 습득하셔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대회 때 좀 미흡했던 점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출전자분들이나 오셔서 그냥 즐기실 수 있고, 대회장이라고 해서 입상 이런 것들을 관여하지 않으니까 친하게 누나 동생처럼 오셔가지고 저한테 친근하게 정보를 물어보거나 즐겁게 대회를 즐기실 수 있게 저한테 많은 말을 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출전비와 모든 비용을 상반기에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많이 개선을 한 상황인데, 바로바로 시정하거나 베네핏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확장을 시킬 거고, 시정할 분은 바로바로 시정하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코리아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추럴 단체인 거는 모든 선수들이 알고 있고, 이런 내추럴 단체에서 프로카드를 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선수님들한테 많은 프라이드가 되고 목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지역대회도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출전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바코리아는 이제 내추럴 단체 중에서 좀 유명하고 센 선수들만 나온다, 세다고 생각했으면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센 곳에서 조금 더 경쟁을 해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달에 제가 좀 특이한 대회를 엽니다. 피지크 대항전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피지크 최강이 누군지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바코리아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출전해주시고 관람해주시러 오셔서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디빌딩 발전에 힘쓰고 함께 일어나갈 수 있는 코리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6년의 전통에 인바가 생긴 이래 최초로 한국에서 아시아 올림피아 내추럴전이 개최됩니다. 굉장히 많은 베네핏이 있을 거고, 상금 그리고 후원품, 그리고 더 많은 프로카드 혜택이 있을 거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내추럴 선수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엘리트 PM베이 화이팅! 화이팅!